문제 4번. 보기만 봐도 되게 복잡한 문제가 났어요. 산소 포화 농도 나왔고, 하천 내에서 이제 T가 0일 때 DO 농도가 6.5고, 3일 뒤, 5일 뒤, 하루 했을 때 DO 농도는, 그런데 이거 어떤 걸로 푸는 거예요? 네, DO 부종량. DT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이 문제 계산 되게 복잡한 문제. 그래서 난이도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구하는 게 아니고 두번 구해요. 첫 번째는요, 3일에 DO 값과 두 번째는 5일 뒤에 DO 값. 요거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나요? 첫 번째 거. 3일 뒤. DO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 DO는 농도잖아요. 근데 지금 요 DO 부종량 DT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화 DO 값보다 포화 DO에서 현재 DO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녹아 있는 DO가 포화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냐. 이게 이제 DT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는 이 DT는 DO 부종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구해서 포화 값에서 빼줘야 뭘 구할 수 있냐면 현재 DO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 현재 DO. 그러니까 우리 T1 뒤에 DO를 구하려면 T1 뒤에 DO는 포화 DO에서 T1의 DO 부종량을 빼줘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차이라는 거. 요거를 잘 빼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DT만 딱 계산해 갖고 끝내면은 안 되죠. 지금 3일 뒤 DO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T 공식 복잡하지만 외우고 계셔야 되죠? 네, K2 빼기 K1분의 K1, 그 다음에 BODU,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K1T 빼기 10의 마이너스 K2T. 그리고 더하기 D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2T. 공식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또 주의해야 될게 뭐예요? 얘가 뭔가요? T가 0일 때의 DO 부종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거 먼저 적어볼까요? 포화 DO 값이 9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포화 DO 값에서 뭘 빼줘요? T가 0이니까 T가 0일 때 DO 농도 6.5잖아요. 요게 뭐가 돼요? D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서 우리 한번 3일 뒤에 DT 값을, 그러니까 D3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0.2 빼기 0.1분의 0.1. 자, BOD 6 값이, 최종 BOD가 111.3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지금 T가 얼마? 3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제가 계산기를 여러분이 조금 이용할 수 있다면 팁을 좀 드리면은요, 요거 있죠? 요거 10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3승 이거를요 A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요거 이거를 계산을 해서 자 제가 쓰는 건 카시오 계산기인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걸 입력을 딱 하면은 이제 answer로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nswer를 뭘로 하냐 하살표하고 네, A로 둔다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거에 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거를 다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계산할 때는 그냥 얘를 A라고만 넣어주시면은 저장이 돼요. 그 다음 요거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B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얘도 B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조금 더 사용을 하시면은 요걸로 쓸수 있는데 나잘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기계랑 안 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곧 그때도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나눠서 푸세요. 어떻게? 요거 끊어서 풉니다. 요거요. 요거 먼저 끊어서 풀고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소수점 한 넷째 자리까지 적어주시고 그값 적은 거에다가 나머지 것들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계산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조금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D3 값이 얼마가 나오냐 보니까 네, 3.488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는 부종량이에요. DO 부종량. 그죠? 부종농도입니다. 우리 3일 뒤에 지금 DO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포화 DO 값이 9.14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했던 DO 부종량을 빼줘야 3일 뒤에 이제 DO량이 나와요. DO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 5.65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일 후 농도는 5.651이니까 5.7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에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제 5일 뒤 값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3 대신에 5로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도 3 대신에 5로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에서 3만 5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요. 2.707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 값도 어디에 2.707 포화 DO 값에서 빼주게 되면은 네, 6.432가 나오네요. 그래서 5일 뒤에 DO 값 6.432. 그러니까 6.43.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별표 난이도 3개짜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문제를 잘 풀었다면 이거 그냥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조금 양심에 덜 찔리셔도 돼요. 그만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